소지 11회입니다. 그것은 동상이몽의 경우보다 더 각박한 행위였었다. 더러는 물방앗간에서 풀소 푸근 바위 뒷견에서 그러나 보다 빈번히 삼신당을 이용하여 기녀와 칠성이는 제각기 간절한 기대와 야망에 불타는 육체적으로는 불모지와 다름없는 관계를 계속하고 있었다. 제각기의 야망과 기대는 사람다운 애정을 거부함은 물론 정사에 따르게 마련인 애욕조차 용납하려 하지 않았다. 행위는 오로지 목적을 위한 것, 목적을 향한 고행이었으며 본능을 초월한 것이었다. 그것은 추악한 비인간적인 것이었다. 그 점에서는 사나이보다 여자편이 더 강하고 철저하였다. 이같이 깊은 밤에 행해지는 비정의 미래는 평산의 물살 틈 없이 세밀한 지시에 따라 비밀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 이보래 귀녀, 그 온다리가 한 다리고 두 다리고 안 온다면 야단이제? 그새 아아를 뱀은 아무래도 의심을 안 받겄나? 달 수가 이신께? 그렇겠제? 온다리란 평산이 장명한 최치수의 별칭이었다. 웬 걱정이요? 설마 추석 전에 나눌까? 그런 거를 주제넘다 하는기요. 뭐라꼬? 허참, 내가 걱정 안 하고 누가 할 끼고? 아무 상관없어. 와, 상관이 없노? 아, 애비는 난데 상관이 없다니? 사내는 강하게 압박해 간다. 여자는 신음 같은 웃음으로 저항했다. 떡질 사람은 따로 있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더니 아이가 생기서도 뭐 할 낀데 없는 아, 애비가 어디 있노? 그거서 그렇다마는 생기는 거로 생각하고 이시인께 미리 할 걱정은 해놔야지. 욕심만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한 곳에서 풀려난 남녀는 원수처럼 헤어진다. 귀녀가 먼저 산에서 내려간다. 치마를 폭 뒤집어 쓰고 내려가는 여자 뒷모습을 쫓아가듯 부엉이 우는 울음이 잇따는다. 샘터로 내려간 칠성이가 무릎을 구르며 엎드려 샘물을 마시고 일어섰을 때 파수병 노릇을 하던 평산이 바짓말기에 손을 찌르고 어슬렁어슬렁 마을을 향해 내려가는 것이었다. 빌어먹을 살쾡이 같은 년, 흥, 씨가 제일이지 밭이 무신 소용고? 입가에 흐른 물을 주먹으로 훔치며 칠성이도 내려가 버린 삼신당 지붕에 조각난 다리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엿장수 마음대로? 동자뿔은 그런 말씀을 내고 계실지 모른다. 최참판댁 봉순내방에서는 하만댁과 이민애가 와서 봉순내를 거들어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앞으로 보름이면 추석이다. 하인들 입성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여 마을에서 손끝이 야물다는 하만댁과 이민애가 불려온 것이다. 지난해 추석 전에도 이들이 와서 거들어 주었었다. 성질이 찬찬한 하만댁은 바느질을 즐기며 했고 솜씨는 봉순내에게 미치지 못했지만 김서방이나 귀녀나 3월의 옷 정도는 미끈하게 뽑아낼 줄 알았다. 이민애는 일손이 빨라서 머슴옷을 숭덩숭덩 마르고 지어냈으나 바느질은 거칠었다. 나는 아무래도 선일이 낫더마요. 내리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남은 궁둥이 뼈가 아파서. 그거 다 습관이네라. 한만댁은 바늘을 뽑아 옵솥에 꽂고 등잔에 심지를 도두며 이민의 말에 대꾸했다. 김서방댁이 아이고 몸소리야. 지겹지도 않는가 배. 날 보고 그러지만은 일이라도 하니께 세월 가는 줄 모르지. 봉순내는 자를 들고 품을 재며 말했다. 이민애는 그거 다 발자입니다. 나무서 따온 것 같은 솜씨니께. 싫었으면 솜씨가 늘었겠소? 젊으실 적에는 솜씨 자랑하니라고 밤 가는 줄 모르고 했지만은 나이 들어갈수록 살아온 세상이 한스러워서 그래도 일만 잡으면 이 생각 저 생각 다 잊으니께 일이 보배지. 하기는 그렇겠소. 뭐니 뭐니 해도 혼자 사는 사람이 제일 설딱하더마요. 말해 뭐하노? 자식이 아프니 함께 걱정해줄 사람이 있나? 봉순이 아버지가 그리 자식 낳기를 기다렸다면서요? 내 복이 없어 그렇지. 이제 남거지 살 긴갑다 생각 든 것도 잠시였지. 꿈길 걷다.
내가 16세 시집을 갔는데 가니께 신랑 나이가 11살이더마. 게다가 어찌나 간풀던지 여름이면 또랑에서 미꾸라지 잡느라고 옷이 흙에 범벅이 되고 겨울이면 얼음판에서 온종일 미끄럼을 타는 바람에 바지 밑바닥에 성할 날 없었고 날이면 날마다 연날리기 연실에 손 비이기는 일수고 그래가지고 돌아오면 이놈의 가시나야 니 때문에 손 비었다 하면서 머리끄댕이를 잡아 끌고 그래도 서방님이라고 말대꾸 한 분 못하고 살았지. 그런 세월을 살다 보니 어느덧 인혁은 다른 계집하고 눈이 맞아서 바람도 많이 피우고 하기사 내복에는 과한 인물이여신께 우리 봉순이가 지 아바이를 쑥 뺏었지. 입에 붙은 말이 아니라 봉순이가 금은 중신애비 때문에 걔가 목이 쉴깁니다. 그러세 그것을 다 커봐야 알겠지만은 그래서 어찌되었소? 그랬는데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인혁이 멋을 한다고 앞장을 섰던가 배 집안이 수라장이 되고 인혁은 관가에서 쫓기는 몸이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기생 하나를 데리고 도망을 안 갔나. 이만저만한 바람쟁이 아니었는가 봬요. 붙들림은 죽을 판에 무신 정의의 계집까지 끼고 하기사 기생 쪽에서 한사코 따라갔더라마는 그렁저렁 10년 넘기 타관에서 소식도 없이 떠돌아댕겼는데 무신 바람이 불었던고 아무래도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봉순이 저거를 하나 떨어뜨리려고 돌아왔던가 집안이 수라장이 되면서 나는 할 수 없이 연피연피로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 댁에 와 있었는데 떡 찾아왔겄나? 인혁 나이 서른을 넘었고 나도 35이었지. 이 댁을 하직하고 인혁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본시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네라. 그러하고 풍상을 겪어서 그랬든지 몰라도 어찌나 나를 위하고 다시는 고생 안 시키겄다 감서 말하기를 젊었을 때 바람기는 잡는다 갑디다. 이제는 나도 세상을 살긴 깝다 싶어서 거기다가 난데없이 태기까지 안 있겄나? 그러니까 삼신이 끌어댕겼구마. 세상에 그 좋아하는 거라니 보래 조심하라고 내가 다 할 끼니 임자는 가만히 있으라고 함서 아 떨어질까봐 벌벌 떨더마. 밤이면 넘어진다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만했으면 원도안도 다 부럽겄소.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그런 호강 한번 해봤심은. 이미 내가 수선을 떠는데 하만댁은 여전히 말없이 일감에 시침을 두고 있었다. 남들도 그랬지. 날 보고 복 터졌다고. 밤이 되면 실탁하는데도 어디 배 한 분 만지보자 얼마나 컸는가 함서 하기사 인혁도 30이 넘기 자식이 없인께 좋기야 와 안 좋겄노. 하도 그래 쌓아서 나도 걱정이 되더마. 딸을 놓으면 우짤고 싶어서. 그래 딸이면 우짤기요 했더니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떻노 하더라만 그래도 걱정이 돼서 아들을 낳아야 할 긴데 하고 내가 아들 노래를 부르면 인혁 말이 나는 딸이라도 낳기만 하면 춤을 출란다. 봉순내는 이민에게 들려준다기보다 옛날 추억 속으로 잠겨 들어가고 있었다. 태기가 있고부터면 어떡하든 살아보려고 인혁도 고생 많이 했지. 손에 안 익은 장사를 하느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6달 됐을 때 인혁 말이 산월에는 집에 있어야 한다면서 서둘러 서울로 장사길을 떠났는데 그게 마지막 길이 될 줄 니 알았겄노. 도둑대한테 걸리서 그만. 그러기 세상사가 다 뜻대로 안 되나 봬요. 처음으로 하만댁에 입을 떼었다. 다시 만나가지고 1년도 못 살았지. 상막 앞에서 곡을 하다가 우리 봉순이를 낳았는데 낳기만 하면 춤을 추고 타가던 사람이 간 곳이 없고 이웃 할매가 삼줄을 끊어줌서 그 할매도 울고 나도 울고 남보다 바삐 갈랐고 그리 정을 주었던가 사람의 가슴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무정하고 야속한 남정네 내가 발을 헛디뎌서 아 지울까봐 신또래 신발까지 갖다 주던 사람이 첫 국밥을 끓여주는데 시상에 목에 넘어가야지. 참말이제 그때 핏덩이만 없었다면 함께 가겄더마. 강보에 쌓인 봉순이를 안고 이 댁으로 돌아왔을 때 눈물이 길을 막고 그래도 사람 목숨 모진기라
세월이가 함께 배고픔은 밥 먹고 잠오면 잠자고 있을 때도 있으니 어쩔 깁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그러기 우리 봉순이 치울 때까지는 살아야 할 긴데 남들 겉으면 벌써 며느리 사위 보았을 거를 어서어서 세월이 가고 밤이 깊어져서 방마다 등잔불이 하나 둘 꺼질 무렵 일손들을 놓은 하만댁과 이민애는 낡은 초롱으로 발밑을 비춰가며 언덕을 내려갔다. 바람인가? 이상해라. 요새는 꼭 이맘때만 되면 옷섭에 바늘을 꽂고 초롱에 불을 옮겨 붙인 봉순네는 소리 나지 않게 방문을 열고 나간다. 누구? 누구긴? 가라앉은 귀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귀녀가? 야, 도둑인 줄 알았어? 밤마다 요맘때면 인적기가 있어서 오늘은 마음 먹고 나와봤지. 잠이 와야지요. 와, 잠이 안 오노. 닦은 천이가 잠이 안 온다면 그거 큰 병일세. 흥, 봉순엄에도 그러면 병이라서 잠이 안 오요? 추석이 닥치 오니께 우리 엄의 생각도 나고 물밥 한 그릇 모두도 먹고 떠돌아댕길 혼백 생각한께 잠이 안 오누마요. 말은 그랬으나 그러나 귀녀의 얼굴은 여전히 탈바가지를 쓴 듯 딱딱하였고 괴이했다. 봉순내는 무섭증을 느낀다. 니도 그런 생각을 다 하나? 나는 사람의 자식 아니라 말이오? 사람 된 도리가 어렵지. 원망이 있어서도 안 되네라. 순리대로 살아야. 왜 자신이 그런 말을 하는지 봉순내도 알 수가 없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요? 그럼에? 내가 네한테 원망이 있단 말이오? 되잡힌다. 와 그런지 그런 생각이 드노마. 섬찟한 생각이 말이다. 남의 탓을 하면 안 되니라. 타고난 제 신세를 남의 탓으로. 기분에 쫓겨서 역시 되잡힐 소리를 짓거린다. 기가 막히서 바람 쏘일라고 좀 나왔기로 그게 웃대서 그러요? 웃대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니를 보니께 자아는 원한을 품고 있다. 아, 아니다. 저 아이는 마음이 모질다. 그런 생각이 드노만. 귀녀는 여느 때와 달리 시비를 더 이상 가리려 하지 않았다. 치맛자락을 날리듯이 거칠게 등을 돌리고 제 처소로 사라진다. 방으로 돌아온 봉순내는 이불자락을 끌어올려주고 아이의 얼굴을 우두커니 들여다본다. 방바닥이 뜨겁고 화로를 들여놓아 아이의 얼굴은 앵두같이 붉었다. 그린 듯이 이쁘구나. 내 자식이지만 크면 참말이제 문전에 개가 목이 식었다. 빙긋이 웃는데 봉순이는 덮어준 이불을 다시 걷어찬다. 저 아바이가 살아심은 얼마나 귀히 여기겄노. 금이야 오기야 손바닥에 올려놓고 불라 칼킨데 다 복이 없어서. 하다만 이를 들고 봉순내는 옵서서의 바늘을 꼭 뽑는다. 당산에서 내려온 평사는 곧장 제 집으로 돌아갔다. 제 찬판댁의 바느질을 거들어주고 집에 돌아온 하만댁이 작은 방 배틀 위에 올라앉다가 남편이 돌아온 기척을 듣고 동작을 멈추었다. 등잔불을 불어 끈다. 큰 방으로 들어간 병사는 옷을 벗고 자리에 들었다. 얼마 후 그는 곤하게 잠이 들었다. 나무 사이에서 움직이는 옆모습으로 총구가 옮겨지는데 구천아! 수동이 외쳤다. 외침이어 총성이 산을 흔들었다. 몸뚱어리가 솟구치더니 몇 번인가 굴렀다. 구르는 몸이 그 구르는 상태의 계속처럼 바위를 넘어 달아난다. 저놈 잡아라! 지수가 고함쳤다. 강포수가 뛴다. 수동이도 함께 뛰면서 강포수의 허리춤을 잡는다. 강포수! 강포수! 허덕이며 낸다. 살리주소! 살리! 강포수의 걸음이 한결 느려진다. 못들 하느냐? 구신 곧가겄습니다. 금시 어디 가실꼬? 바위를 넘어서서 엉거주춤하며 강포수가 말했다. 구천이 어느 방향으로 달아났는가 알고 있는 강포수는 풀숲을 헤치며 우회한다. 귀신같이 산을 타는 구천이를 잡으려면 강포수가 서둘지 않으면 안 된다. 설령 치수나 수동이 난다 하더라도 결코 그네들은 산 사람이 아닌 것이다. 한동안을 헤매다가 일행은 언덕 밑에 나재기 엎드린 초막 하나를 발견했다. 방금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은 보였으나 이미 초막은 텅 비어 있었으며 여자의 밑둘이 한 짝이 없어진 채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구천이 별당 아씨를 얻고 달아났음이 분명하다.
지수는 텅 빈 조막을 향해 총질을 했다. 초록은 동색이군. 얼굴이 풀빛으로 변해서 후들후들 떨고 있는 수동이를 노려보며 최치수는 씹어뱉었다. 구천이를 처음 만났던 자리에는 찌뿌리가 굴러있었고 기운 무명자루에 모루가 가득 들어있었다. 산에 들어와서 보름 동안을 지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다. 최치수는 이틀 동안을 거의 쉬지 않고 강포수와 수동이를 앞장세워 산을 샅샅이 뒤졌으나 그러나 구천이의 모습을 다시 찾질 못했다. 소내기다. 잠결에 수동이는 소나기 소리를 들었다. 눈을 떴을 때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임을 알았다. 항상 잠결에 듣는 물소리는 소나기로 잘못 알고 난다. 모레. 내일 모레가 추석 명절인데 서방님은 가실 생각이나 하시는지 모르겠다. 재주 없는 제사는 어찌 모실 김이오. 성묘는 또? 아무래도 최치수는 추석을 산속에서 쓸 것만 같았다. 답답해서 못 살겄다. 차라리 내 신구멍에 그만 콱 막히불 있으면. 소나무를 꾸불꾸불 휘감고 올라간 모르동굴을 쳐다본다. 서방님은 우찌 나를 그만 내부리 두시는 걸까? 돌아가시서 집에 돌아가시서 요절을 내실라고 내부리 두시는 길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와 안 그러시겠노? 총대로 패시든지 철안으로 바람구멍을 내시든지 하시지. 사람의 간장을 바싹바싹 태우기만 하실까? 구천이를 도망가게 한 짓이 실수 아닌 고의였었다는 것을 안 이상 의당 수동에게 어떤 조처가 있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동정도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 한마디 내뱉은 이외에 치수의 얼굴에서 노여워하는 기색조차 볼 수 없었다. 구천이를 찾는데 정신이 팔려 그랬다고 할 수는 없었다. 세수를 하고 산막으로 돌아왔을 때 강포수는 어디 나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최치수는 사랑해서처럼 편안한 자세로 일어나 앉아 있었다. 아침 인사를 올리고 수동이 조반 지을 채비를 차리는데 수동아! 치수가 불렀다. 예? 오늘이 며칠이지? 열 이틀이 올시다. 추석이 임박했군. 예? 조심조심 눈치를 살피던 수동이 눈을 내리떴다. 지수는 더 이상 뭐라 말하지 않았다. 안 내리가실란가? 설마 그러기야 하시겄나? 산막 밖으로 나온 수동이는 오가리 솥에다 밥을 앉혔다. 술가지를 툭툭 분질러 불을 지피다가 소나무를 휘감고 올라간 모르동굴이 눈이 간다. 비비 꼬여서 소나무를 바싹 쬐며 이가지 저가지 나무나무에 거미줄 치듯이 엉겨붙은 동굴은 우악스러운 생명의 집념으로 보인다. 그 일이 있은 지 근 1년 만에 구천이를 찾아 나선 서방님 아니가. 그동안 아무 기색도 없이 말이다. 그러면 지금 서방님이 나를 예사로 보신다 캐도 그게 예산일일까? 틀림이 없을 기다. 마을로 돌아가시기만 함은 날 나무에 매달 껐지. 김진사 때 그러니까 과부 며느리의 시할머니 되는 사람이 젊었을 시절 그때 수동이는 코흘리게의 어린 나이였었다. 어떤 젊은이가 양반댁 아씨 거처방 앞을 야밤에 지나갔다 하여 당산나무에 매달아 사용하는 광경을 수동이는 본 일이 있었다. 귀녀와 평산의 경우도 그러하거니와 폐륜을 다스린다는 양반의 권위 손상에 보복을 한다는 적어도 그만한 이유를 박아놓은 집념을 앞세우고 지금 구천이를 쫓고 있는 최치수는 웃음 참는 비극의 배우일까? 그의 집념이 설령 본능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며 정열과 욕망과도 거리가 있는 것이며 복잡한 인과관계가 따르고 있다 하더라도 풍토가 맺은 계율의 복종이며 그 이행은 풍습의 괴리적 역할밖에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집념에는 다를 바가 없을 성싶기는 하다. 동학을 믿고 서학을 믿는 교도들이나 성악설, 선성설을 주장하는 사상가들이나 나라를 뒤엎고 권좌에 올라 만백성을 살리겠다는 혁명가나 그네들이 갖는 명확한 자각 혹은 사명감이 없었다 하더라도 풍습의 역사는 길어서 설령 최치수의 심적 상태가 지금 완만하지만 오히려 명확한 자각이나 사명감, 광신보다 지워버리기 어려운 것인지도 모른다. 오래 묵은 때는 그것이 희미하여도 빠지기 힘든 것이다. 구천이를 발견한 후
이틀 동안 치수의 모습은 아주 발랄했으며 줄기차고 정력적으로 보이었다. 겨우 초당과 사랑 사이를 오가며 말벗도 없이 폐쇄 상태였으며 나태하고 병약하여 썩어서 괴어있는 연몸을 같았던 생활, 그렇게 살아온 치치수가 옷이 젖도록 땀을 흘렸으며 팽팽하게 긴장된 피부, 상기된 분홍빛 혈색, 눈은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슬기와 아름답기조차 했던 그 모습에는 초조함이 없었다. 권태로워 보이지 않았다. 생명이 타는 아름다움이 있었다. 시간을 잊을 수 있었던 희열이 있었다. 지금까지 타고난 성격 때문에 보다 불행했었던 사나이가 겹겹이 쌓인 울타리 안에 구레등 같은 지붕 밑에서 잠이 오지 않는 한밤중이면 호공에 주먹질을 하며 혼자 미치곤 했었는데 팽팽했었던 이틀을 보내고 하산을 생각해보는 지금 썩어서 고여있는 연못물 같은 망상이 다시 마약같이 핏줄을 타고 돌아오고 있었다. 이놈, 나를 아무리 지켜보고 앉아 있어도 별 수 없느니라. 나는 자네한테 덤비지 않을 테니 말일세. 헤헤, 나으리, 소희는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눈에 거슬릴 까닭이 없습니다요. 소희니 뭐 어쩌기에요? 혼자 마음 놓고 춤을 추십시오. 네 이놈, 내 목을 누르지 말라. 귀신같이 감겨들지 말라. 날 놓아라. 어지럽다. 머리가 천근같이 무겁구나. 자네가 그런다고 춤을 추어? 계집한테 미치란 말이냐? 천만금을 주고 벼슬을 사란 말이냐? 한밤중 고래등 같은 지붕 밑에서 망상과 망언에 그 참으로 부질없는 시간이 지금 최치수에게 엄습해오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갈 심산에 꼬리를 물고 달라붙는 망상. 그동안 꽤 오랫동안 작별하고 있었던 괴물이 그의 앞에 뻗치고 앉아서 해죽해죽 웃는 것이다. 비록 십만대군을 거느린 꽃다운 장수로서 소리 높이 질타하며 전신을 들어 용서 숨치는 화려무쌍한 전지는 아닐지라도 넓고 넓은 벌판에서 이삭 하나 줍는 하찮은 하인한 놈의 추적일지라도 구천이를 만난 후 이틀 동안은 팽팽한 시간이었는데 이제 산은 더 무거운 권태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초반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얼굴이 벌개진 강포수가 돌아왔다. 어디 갔다 오요? 수동이 산막 쪽을 힐끗 돌아보며 물었다. 허참, 덕치만한 호랭이가? 호랭이가? 호랭이지. 어디 있어? 호랭이를 본 게 아니고 호랭이 발자국을 봤단 말이다. 일어나서 얼굴 씻을라고 샘터 쪽으로 갔구마. 갔더니만 냄새가, 피냄새가, 비린냄새가 확 나지 않겄나? 그래서 찾아봤지. 사냥 한 마리를 거꾸로 뜨리놓고 내장을 온통 꺼내 묵었더마. 새벽에 그랬던가 배. 그 영악한 놈이 또 와서 묵을라고 덤불 속에 끌고 가서 잡쌌는기라. 발자국을 찾아본게 보통으로 큰 놈이 아니더마. 그래서 총을 갖고 되잡아갔지. 멀리 가실성 쉽지 않아서 그랬는데 이씨야지. 하여간에 멀리 가지는 않아실 끼고 밤에는 남은 객이 묵을라고 틀림없이 돌아올 낀데 그래서 가다가 되돌아왔다. 짐승 사냥하게 생겼소? 호랭이 아니가 호랭이. 강포수는 흥분해 있었다. 호랭이를 함부로 만나건대 포수가 호랭이를 만났다면 그거는 약 좋게는 사람이 동산 본건 맨치로 하모 그렇고 말고. 나으리는 껐떡도 안 하실게요. 마리사 해보소만은 모레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밥을 먹으면서 강포수는 치수에게 호랑이 이야기를 꺼냈다. 수동이 말한 대로 치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발자국만 보아도 덕치만한 아, 아주 예사로 큰 놈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밤에는 올깁니다. 했으나 여전히 말이 없었다. 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선 일체 입 밖에 내지 말라. 그 말 한마디뿐이었다. 산을 내려오면서부터 치치수 모습은 차츰 변해지기 시작했다. 얼굴은 쭈글쭈글 주름이 잡힌 것 같았다. 마을에 맡겨둔 나귀와 짐을 찾아 해안에 그들은 구례에 당도하여 그곳의 땅을 관리하고 있는 마름 염서방 집으로 찾아 들어갔다. 나으리, 이게 어찌 된 일이시오? 염서방은 최치수를 보자 날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놀랐다. 아, 마리에 돗자리 깔지 못한디야? 염서방은 아들에게 눈을 부릅떴다. 머슴에게는 어서 사랑방 치우고 불도 지피란께? 아이구매, 참, 새들이 니는 사랑방에 불 지피라잉? 아가, 니는 마리에 자리 깔고?
마누라가 차분하게 이른다. 허둥지둥 두루마기 고름을 여미며 염소방이 다가오자 수동이는 사냥 갔다 오는 길에 해가 떨어져서 하룻밤 묵고 가려고 왔다는 설명을 한다. 아따 참, 산에서는 움막에 구부리고 잤는데 거기 비암은 대금산이라요. 뭐로 그랬었소? 구례까지 내려와 이제는 마음을 놓은 강포수는 제법 으스대면서 핀잔 섞어 말했다. 아버지 팽풍 찾아오여이? 14살 돼 보이는 계집아이가 커다란 병풍을 이고 오며 웃었다. 쓰고 남은 싸게 갖다 주지 않고, 으잉? 염소방은 눈살을 찌푸렸다. 치수가 든 사랑방에 치려는 모양이다. 계집애는 무엇이 그리 신이 나는지 팡파지만 엉덩이와 머리꼬리에 들인 자조댕기를 흔들며 집안으로 들어간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수동이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 순간 이상한 충동을 느꼈던 것인다. 비린내 나는 아이를 보고 이상한 충동을 느낀 일이 우선 부끄러웠고 좀처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수동은 걷잡을 수 없는 충동에 놀랐던 것이다. 지난 여름 평산이를 따라 산에 갔다 온 삼수의 말이 생각나기도 했다. 화전민 초막에서 잠자는 안악을 보고 살인이라도 할 뻔했었다는 얘기며 돌아오는 길에 평산이 여자를 사주어서 재미를 보았다는 이야기, 그 말을 들었을 때에는 더러운 놈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던 수동이었다. 죽은 분이가 수동에게 시집 왔을 때 나이는 더했으나 몸집이 작고 키도 작았었다. 수동이는 분이를 연상하며 염소방 딸에게 욕정을 느꼈는지 모른다. 그럴 겨를이 있는 형편인가. 절박하고 불안한 심정인데 내일이면 마을에 당도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 자기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그런 마당에 망측한 욕망을 느끼다니. 그것도 어린 계집아이에게. 수동이는 힘없이 나귀를 맨 나무에 등을 기대었다. 염소방은 헐레벌레 안으로 들어가고 멀리 들판에는 놀이 거쳐지면서 어둠이 묻어오기 시작했다. 강포수, 와, 추석에는 성묘 가야제요? 성묘 갈 조상이 있어야제. 조상 없는 자손이 어디 있어? 우리네들이사 나무집의 메인 몸이지만은 누가 떨어뜨리도 떨어뜨리기야 했겠지만은 철라고 보니께 이빠진 주막집 할망구가 날 주서 왔더더마. 그러니 조상을 우찌 알겄노? 내 강가라는 성도 알고 보면 그 할망구 성이라. 길은 이도 부모 아니오? 말 마라. 그 할망구가 좀 더 살아심은 내가 죽었을 기다. 몹시 했던가 배? 내가 사람이 되기로는 호래비 포수를 만났기 때문인데 어디서 죽었는지 알 수 있어야제. 사냥 나간 길로 간감 소식이니 아마도 짐승에게 잡아먹힌 기라. 그때는 하도 서러 봐서 며칠 몇 날을 산속을 헤매면서 찾기도 했다마는 그래 나는 포수가 됐지. 밤에 자리에 든 수동이는 잠을 자지 못했다. 마을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최치수는 웃으면서 하인들에게 수동이 사형을 명령할지 모른다. 두렵고 절박한 심정에 몰릴수록 이상한 일은 육체가 욕구하는 고통이 심해오는 것이다. 8월 한가위를 바로 앞둔 밤은 밝았다. 아, 참 못 견디겠구나. 아무래도 내가 죽을 낀갑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망령이 어디 있노? 그놈이, 삼수 그놈이 세린하겠더라 하더니만은 참말이제 세린하겠구마. 짐승 같은 놈이라고 욕을 했다마는 아, 어찌 저리도 달은 밝은고? 미치게 달도 밝다. 수동이는 일어나 앉았다. 안 자고 뭐하노? 강포수가 물었다. 멋을 그리 구둥구둥 시부리고 있었노? 아무것도 아니오. 미치게 달도 밝제? 야? 수동이는 제 한 말을 듣고 그러는 줄 알고 등골에 땀을 흘린다. 참말이제 미치겠구마, 수동아. 부모 형제 없는 놈이 누굴 의지하고 살기는 살아야 걷는데. 이 나이 해가지고 나도 미쳤지. 내 여간에 정이 웃던 것고. 뭐 몰라서 묻소?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게 정이라 그 말이가? 그렇겠지요. 아니다. 그런 게 아닐기구마. 세상에 기집이 없어서? 한 골수로 쏠리는 그거지. 뭐라 캐시면 좋을고? 한 몫임 걸어놓고? 뭐라 캐시면 좋을고? 수동이는 어이가 없어 수염에 묻힌 강포수의 얼굴을 바라본다. 멀리서 첫 따구는 소리가 났다. 추석을 보내고 곡식을 거둬들인 들판은 쓸쓸했다. 천수만 바라보는 산비탈 동가리 논에
얼마간 배제하는 벼가 남아있었다. 군데군데 누렇게 된 무, 배추가 칙칙한 회갈색 들판에 얼룩진 것 같이 눈에 띄기도 했다. 땅이 얼기 전에 그것도 걷어들여 장에 내가거나 아니면 김장을 담가야 할 터인데 추위가 아직은 임박해 있진 않았다. 아 그래, 비계 윤신도 유분수지. 수수 알갱이까지 떨어가? 와 아니라요. 벼룩이 선지내어 먹는 꼴이지요. 언제부터 땅마직이나 가지고 놀았던고? 숭어가 뛴게 피레미도 뛰더라고. 요올라 엉거리 쌌다가 온네. 아래마을에 여남은 마직이 논을 내놓는 윗마을의 신출내기 지주가 새곡이 모자란다 하여 따주리네 집 수수까지 떨어갔다는 소문을 듣고 김은장과 서서방이 분개하고 있는 것이다. 하기사 99섬 가진 놈이 한섬 가진 놈 것을 빼앗아 백섬을 채운다 갑디다만. 세강 속말일세. 이리 인심이 각박하니 어찌 나라가 안망하겠느냐. 그거는 샌님 모르시는 말씀이오. 내외간의 금실이 좋은 것을 보고 노상 못마땅해서 세강 속말이니 산꺼트리니 하던 김은장의 언동이 생각나서 서서방은 삐루퉁의 말을 받았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니고 본시부터 그런 거 아닙니까? 지체 높은 최참판댁에서도 본시 재물을 모으기로는 아 세상이 다 아는 일 아닙니까? 숙년에 보리 한 말 주고 뺏은 땅이 새끼를 치고 새끼를 쳐서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이 그렇대요. 그렇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허허, 이 사람이 그러면은 세상이 잘 돼간다 그 말인고? 잘 될 것도 없고 노상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심하지 한심하여. 나라가 망해 생겼는데 벼슬아치들은 구전문사하고 산것들은 구전성명. 급급하니 누가 나서서 원수를 막을 건고? 나라 상감님도 어쩌지 못하시는 일을 샌님이 걱정하신다고 안 될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칼이 자꾸 휘어지고 마요. 고얀지고 이러니 세강 속말이라 할 수밖에. 산것들이 양반알기를. 하다가 김은장은 소를 맺둔 말뚝을 담뱃대로 두드린다. 조중근아 문 의원이 이야기할 때는 양반된 채무를 굳게 지켰고 열을 올려 논쟁을 하기는 하되 격조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으며 때론 비장해 보이기까지 했는데 상사람을 대할 때의 김은장은 아무래도 좀 우스꽝스럽다. 아니, 저놈이 어디 가노? 따주리가 개나리 보쯤을 겨드랑이에 끼고 내려온다. 니 어디 가나? 따주리는 김은장에게 꾸벅 절을 하고 나서 어쩔 깁니까? 읍내 갑니다. 서서방에게 대답했다. 읍내? 야, 개쭈집에 머슴이나 살라 누마요. 검버섯이 핀 얼굴을 찡그린다. 돈 없이면 사나하는 허수애비다. 돈만 있어보제. 아무리 뱅신이라도 개집이란 뜻대로 되는기라 하던 따주리 수수알갱이까지 털리고 마을을 떠나는 것이다. 이 판화라도 벌어야지 웃자것입니까? 세경이라도 받아야 집 식구들 보리죽에 안 보태것입니까? 하기야, 가보게 설마 산입에 거미줄 치겄나? 노상 당하는 일인께요? 따주리는 다시 김은장에게 절을 하고 얼굴을 실룩이며 코를 들이마시며 허적허적 걸어 내려간다. 김은장의 담뱃대가 다시 말뚝을 쳤다. 두 번, 세 번 그러다가 담배 쌈지를 꺼내었다. 칠성의 밭과 용이가 붙이는 밭은 밭둑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붙어 있었다. 배수건을 이마 중간까지 내리쓴 이민에는 물을 뽑고 용이는 장에 내가려고 배추를 뽑고 있었다. 얼마나 그악스럽게 걸음을 먹였던지 이민의 밭의 문은 땅 밑으로 내려가다 못해 땅 위로 솟아올라서 보기에 탐스러웠다. 이랑을 따라 배추를 뽑고 물을 뽑던 용이와 이민에는 밭고랑에 무배추의 무더기가 쌓이면서 그들의 거리가 차츰 가까워진다. 강청댁이 어디 아프요? 벼르고 있었던 이민애가 말문을 열었다. 모르겠소? 배추 뽑는 것사 여자 할 일인데 강청댁도 어지간하요? 복도 많지? 이민애는 일손을 놓고 거들떠보지 않는 야속한 남자를 바라본다. 무신 배추뿌리가 그리 크요? 다시 한번 끌어보던 말을 건다. 뿌리 크면 뭐하요? 배추 속이 들어야지. 못된 송아지 엉덩이서 뿔 나더라고. 사람도 안 그렇소? 이민애를 두고 하는 말인지 강청댁을 두고 하는 말인지 빈정거리는 것인데
이민애는 자기 좋은 대로 강정댁 흉이거니 생각하고 까르르 까르르 웃어댄다. 그래도 못된 놈이 재우답 된다 안 갑니까? 용이는 다시 입을 다물고 손만 움직인다. 작년 봄에 아아가 서는데 어찌나 배춧불이 생각이 나든지 옆에 두고 안 주는 거멘트로 눈물이 다 날라갑디다. 그놈의 뱅은 무슨 놈의 뱅인지 꾹 없는 것만 청한단 말이오. 달포 동안을 못 묻고 비실비실 일이 좀 많소? 세상에 우리 집 이미아 백어치 정 없는 사람이 또 있을까? 이 녀은 새끼 밥 한 그릇이 개눈 감추듯이 뚝딱 묵어 지우면서 옆의 사람이나 죽든가 말든가 말이나 안 하면서 부에나 돌라제요? 한다는 말이 배지가 불러서 안 묵지 새끼 선다고 안 묵을까? 세상에 버릴 말이라도 그러는 법이 어디 있겠소? 지금 배추뿌리를 본게 그때 일이 생각나누마요? 용이는 낫을 들고 배추뿌리 몇 개를 쏙쏙 잘랐다. 예, 있소. 지금 실컷 잡사보소. 짓거리는 입을 막기라도 하듯이 이민의 쪽으로 던져준다. 아니, 지금 묶어줘봐서 한 말은 아니오. 이야기가 그렇다 그 말 아니오. 남정네가 하도 미련해서. 그러나 이민애는 기쁜 빛을 감추지 못하고 배추뿌리를 주워 모아 한 곁에 둔다. 입합에 비단을 감고 있어도 정없는 세상은 못 산다 카더마요. 노골적으로 털어놓으며 대담하게 나오는데 그러나 용이는 통 관심이 없다. 쪽박을 차도 마음만 맞으면 살지 안 그렇소? 남의 재집한테 속 태우는 것도 골뱅은 골뱅이지만은 그것도 남자 하기에 달린 거 아니겠소? 안 보는 데서는 무슨 짓을 하든지 집에 들면 가수 불쌍한 줄 알고 따따스리 대하면 그 말 아니겠소? 욕심만 똥창까지 차가지고 인형 밥그릇 작은 줄만 알았지 제 집 자식 새끼는 옆에서 죽어도 모를 사람이요. 살아갈수록 나이 들어갈수록 서글프고 가소롭고 한이 되네요. 칠성이 사람 됨됨을 알고 있는 용이는 이미 내가 빈말을 하고 있다 생각지는 않았다. 동정이 안 가는 것도 아니었으나 여자들끼리라면 모르되 외간 남자를 보고 제 남편 험담하는 이미 내가 굳게 보이지는 않았다. 내가 강청댁 같은 처지라면 밤낮 없고 살락해도 싫다 안 컸소? 그 난리를 쳐도 어디 평생 매질을 할까 입정 더럽게 욕을 한번 할까? 바로 대놓고 말하기사 간지럽지만은 양반이요 양반. 우리 이미아베 같으면 벌써 뼈다구가 분질러지실기요? 팔자 소관 아니요? 화난 소리를 내뱉고 용이는 일손을 빨리하여 이민애를 피해 앞으로 나가는데 이민애는 길을 쓰고 따라 붙는다. 서두르는 바람에 뽑는 무가 부러지고 난다. 이런 호젓한 기회가 다시 있을 것 같지 않았던 것이다. 무슨 생각을 했던지 이민애는 머리에 쓴 수건을 벗어 얼굴을 닦고 손도 닦는다. 그러더니 결이 고운 무 하나를 골라들었다. 낫으로 껍데기를 벗기고 두 쪽을 나누어 잠시 미소 짓다가 밭둑을 넘어 용이 곁으로 다가선다. 저 이거 물이 많아서 잡사보소. 목도 마를끼요. 여기도 될끼요. 애원이었다. 눈에 가득 실린 애원의 마음. 용이는 멍하니 여자를 쳐다본다. 아무 말 않고 묵고랑지 쪽을 든다. 그것을 두툼한 입으로 가져가서 용이는 와대듯 깨물었다. 강청댁의 말 맞다나 상사병. 그 병색이 가셔지지 않은 어둡고 슬픈 얼굴에 소름이 돋아난다. 문은 이가 시리게 차가웠다. 이 광경을 칠성이 보았다. 잘들 노는구나. 수작이 보통은 아니구마. 용이 얼굴이 변했다. 그게 무슨 소리고? 아따, 내가 뭐 강짜가 나서 하는 말인 줄 아나? 개돼지 같은 소리 마라. 뭐가 다르노? 붙으면 다 개돼지나 마찬가지 아니가? 추잡파 나가리 놀리지만 말고 이리나 거들게. 해 떨어진다. 개집년 두었다가 삶아 묵을랐고? 누구를 자꾸 닮아가는구나. 노상 붙어 다니더만은 그 꼴 닮다가는 쪽박 찰기다. 팔아먹을 족보도 없는 주제에. 쥐구멍에도 햇빛 뜨는 날 있다고. 평생 똥장구만 지라는 법도 없지. 전 같으면 남 먼저 물을 개어 남 먼저 장날에 내려갔을 칠성에는 늘어지게 낮잠을 잔 눈치다. 손은 바짓말기에 찌르고 엉거주춤 서 있는 꼴에 용이는 구역질을 느낀다. 귀녀를 다루면서부터 인간성이 더 나빠지고 지저분해졌던 것이다. 이민애는 어느새 무밭으로 건너가서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당황해하거나 남편의 기색을 살피는 것도 아니었다.
칠성이는 마치 간통이라도 한 현장을 본 것까지 빈정거리기는 했으나 그의 말대로 심각하게 강짜를 부리는 것은 아니었다. 이민혜는 자기 아낙으로서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중요한 존재는 아니었다. 실하고 안팡지고 일자라는 일꾼일 따름이다. 잠자리에서 몸을 탐낼 적에도 보침장수 시절 논단이나 매춘부를 다루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민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귀녀에게도 그랬으며 어떤 여자가 제안하게 되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마을에서 이민혜만큼 일자라는 여자는 드물고 아이 셋을 낳았으면서도 터질 듯 싱싱하고 예쁜 여자는 없다. 용의 마음에 처음으로 이민혜에 대한 연민이 일었다. 그러나 용이는 부정이라도 탈 것처럼 먹던 물을 내던져버린다. 그리고 밖우랑 사이에 잡아뜨려 놓은 지게를 가져와서 받쳐놓고 배추를 주섬주섬 얻는다. 보소! 실없는 소리 그만하고 나왔거든 무시나 좀 날라보소! 용이 지게에 배추를 올리는 것을 본 이민혜는 천연스럽게 낯도 안 붉히고 말했다. 내가 안 나왔으면 어쩔라겠더노? 할 수 없겠지요. 오밤중이라도 하던 일은 끝내야 그 땅이 얼어붙을 낀데 헝겅망겅하고 있을기요? 애시당초 그럴 요랑이면 오밤중까지 혼자서 하지. 계집년 덕택에 나 좀 편해볼라누마. 흥!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밥 먹는 사람 따로 있어? 눈이 있거든 좀 보지? 강정댁은 집에서 낮잠을 자는데 서방님은 종일 정심도 굶고 떡판 같은 자식을 낳아주어도 내 팔자는 이렇다 카이? 여태까지 이를 농으로 놀리듯 이민혜는 실쭉 웃기까지 했다. 니년이 꼬리를 치니께 용이가 밥 생각도 잊은 거지 뭐. 이번에는 달다스다 말없이 용이는 제 할 일만 한다. 실없는 소리 고만하소. 서방덕에 편해보지는 못할 망정 애만 소리랑 그만두소. 환양께 있는 년이 편했다가는 볼장 다 본다. 해는 아주 넘어갔다. 여광이 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젊은 비구는 최찬판댁 문전에서 내일을 전하고 도리는 어수선하게 어질러진 마당을 질러 급히 안 채로 달려간다. 마님, 용국사에서 스님이 오셨습니다. 스님이라니? 어느 스님이 오셨단 말이냐? 윤씨 부인의 목소리가 조급하게 들렸다. 젊은 스님 올시다. 서신을 가지고 오셨느냐?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머리를 불러라. 사머리 달려왔다. 서신은 들여오고 스님은 거처할 곳으로 모시라고 윤씨 부인이 이른다. 윤씨 부인은 방바닥에 놓인 열쇠꾸러미를 주어 문가 뒤에 올려놓았다가 다시 그것을 서랍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듯 옷걸이에 걸린 저고리를 내려서 그럴 필요도 없는데 갈아입는다. 마님! 가져왔습니다. 사모리 봉수 하나를 내밀었다. 너는 물러가거라. 윤씨 부인은 편지를 쥔 채 그냥 앉아있었다. 방 안이 어둡게 온다. 겨우 편지를 꺼내다 말고 방 안의 어둠을 느낀 윤씨 부인은 등잔에 불을 밝힌다. 손이 떨고 있었다. 환희의 일이 온데 그토록 애타게 소식 묘연하더니 간밤에 제 발로 기진한 몰골이 되어 걸어들어왔기에 미물 인생에 내리신 부처님의 크나크신 자비에 눈물 짓고 우선 은신처로 양인을 옮겼으며 차차 대책 마련하겠사오니 부인께서는 뇌심 푸시기를 바라옵니다. 윤씨 부인은 잠을 못 잤다. 아침을 맞이한 윤씨 부인의 눈은 불면의 밤을 보냈음에도 맑은 빛을 띠고 있었으며 부드럽고 평화스럽게 보였다. 병을 앓다가 기적으로 회복기에 든 병자가 모든 것에 고마움을 느끼는 것과 같은 얼굴이었다. 반나절이 지났을 때 마치 편지의 사연을 알고 있는 것처럼 치수가 들어왔다. 산에서 돌아오자 그냥 자리에 쓰러져 며칠을 일어나지 못하더니 나흘 전에 일어나서 어제는 화심리 장암 선생의 병상을 찾아보고 돌아왔다. 치수의 얼굴은 평상시와 같아 보였다. 아들이 방으로 들어섰을 때 윤씨 부인 얼굴은 역시 굳어졌다. 여전히 서로의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느끼면서 모자는 장암 선생의 병세 얘기를 나누다가 더 이상 화제를 찾지 못하고 무거운 침묵에 빠진다. 이제는 치수 쪽에서도 탐색전을 벌이지 않았고 윤씨 부인도 아들의 기색을 살피지 않았다. 서로가 신경의 싸움을 잠시 멈추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윽고 치수는 2, 3일 지간에
다시 사냥하러 떠나겠다는 말을 꺼내었다. 몸이 싫지 못한데 어쩌려고 그러느냐? 장암 선생께서 자네는 나보다 더한 신선 노름일세 하시며 웃으시더군요. 이런 시대에 쉽지 않은 일이라 하시기도 하고. 나무라시는 말씀이겠지요만. 하더니 제 한 말에 쫓기듯이 일어섰다. 윤씨 부인은 무수히 시달려온 아들과의 감정 대립 속에서도 한 번 느껴본 일이 없는 증오감 같은 것을 느낀다. 오냐, 쫓아보아라. 환희는 네 손에 잡히지는 않을 게다. 지수가 나간 뒤 윤씨 부인은 손수 자리를 깔고 눕는다. 누워서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졌다. 험준한 고개를 넘은 잠시의 휴식이었을까? 맑고 부드럽게 빛나던 눈은 감겨져 마음을 닫아버린 것 같이 느껴진다. 얼마 전에 뿅아스러웠던 마음을 잔주름이 수없이 모인 넓은 이마, 양볼은 쪼그라들고 삭막하고 허무한 얼굴이었다. 낮잠에서 겨우 눈을 떴을 때 윤씨 부인의 차렵저고리를 지어서 봉순내가 가지고 왔다. 서희는 요즘도 어미 생각을 잊지 못하느냐? 윤씨 부인의 묻는 말에 봉순내는 당황한다. 예, 쪼. 요새 부쩍 또 생각하시는 값입니다. 그새 잘 노시더니. 어찌 있겠느냐? 세상에는 몹쓸 어미도 많다. 비웃는 것 같은 여유 있는 말이었다. 죄가 많아서 그러느니라. 자식을 낳은 여자는 죄인이지. 봉순내는 잠자코 고개만 숙인다. 월선어미. 예? 딸 말이다. 월선이라던 그 아이는 지금도 장사하고 있겠지? 저 당황한다기보다 꾸중을 들을 것처럼 봉순내 얼굴이 벌개진다. 장사를 안 하느냐? 저 개집이 팔자가 기박해서 저 바람을 잡아서 간 모양입니다. 마님께 벨낯이 없어서 본시 심성은 고운 계집인데 팔자는 인력으로 못하는. 말꼬리가 끊어졌다. 별당 아씨를 두둔해서 한 말은 아니었는데 윤씨 부인이 혹 오해라도 할까 싶었던 모양이다. 어밀 닮았으면 심성이야 곱겠지. 계집이 욕심이 없고 야무지질 못해서 고생할 깁니다. 제 어미도 욕심이 없었느니라. 그 아이를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어디로 갔는지 간대를 아무도 모르는 값입니다. 돌아오겠지. 언제든 한 번은. 혹 다녀가거나 사는 곳이라도 알게 되거든 나에게 알리게. 예. 대범한 어른이 오늘따라 왜 이러실까 싶은 모양이지만 고마워하는 표정이었다. 어미에게 갚을 것이 있어서 월선내는 실물을 받지 않았었지. 봉순내가 나가고 혼자 된 윤씨 부인은 다시 중얼거렸다. 어밀 닮았으면 심성이야 곱겠지. 월선이는 늦게 낳은 딸이어서 월선내는 윤씨 부인보다 10여 세나 나이 위였었다. 이 세상에서 지은 죄는 이 세상에서 씻고 가야제요. 죽어서 거악 귀신이 됨은 자손한테 저각이요. 최씨 가문에 저각이요. 제 목심 끊어 비명 횡사한담은 시안이 차기까지 저성문이 안 열리니께요. 월선내는 팔이 길었다. 삼지창은 오른손에 들고 부채 방울을 왼손에 들고 두 팔을 쳐들면은 쳐들고 군마당을 빙글빙글 돌면은 그 위풍의 사람들은 한때 숨을 죽였다. 윤씨 부인을 위해 신탁을 해준 보수로 문의원이 내어준 금품을 바우가 가지고 갔을 때 월선내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치수의 조모 조씨가 죽고 살림을 떠맡은 후 윤씨 부인은 도와주고 싶어 했으나 그것도 월선내는 받으려 하지 않았다. 맑은 물인데 이러면 정리가 꾸중물 됩니다. 영신을 속이놓고 전고까지 받아 묶었소? 뜻을 전하는 바울을 책망했었다. 다만 최참판댁에서 굿을 부탁하면 그때는 정성 들여 이를 보았고 시물도 받았다. 윤씨 부인은 시물을 주기 위해 굿을 자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지난 가을에 굿을 몇 마당이나 했는데 월선내 꼴이 와 저렀노? 사흘에 피죽 한 모금도 못 얻어먹은 것 같네. 계집이 질정이 없어 안 그렇나? 마을 아낙들의 흉도 듣고 동정도 받고 하면서 월선내는 여전히 가난했었고 술을 좋아했었다. 그 탓으로 딸을 갱리에 여인 뒤 다 쓰러져가는 막살이로 돌아오던 어느 날 밤 월선내는 개천가에서 쓰러져 죽었다. 빈속에 술을 마시고 돌아오다 그렇게 됐다는 것이다.
윤씨 부인은 몸을 일으켜 방을 나섰다. 별당 뜰로 들어선 그는 연못가에서 봉순이와 재잘거리며 놀고 있는 서희를 바라본다. 윤씨 부인이 별당에 가 있는 것을 모르는 수동이는 뒤안을 지나치다가 별당의 돌담에 붙어서서 피곤한 숨을 쉰다. 눈이 푹 꺼지고 안색도 나빴다. 최찬반댁에서 구박을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군 식구의 틀림없는 강포수의 처지는 따분한 것이었다. 집도 절도 없는 신세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추석 명절을 남의 집에서 보내야 하는 강포수 심정은 복잡하고 서글펐다. 지금까지 화전민집 아니면 단골주막 같은 곳에서 수수떡이나 얻어먹으며 무심상하게 보내던 추석이 이렇게까지 외롭고 쓸쓸한 날일 줄은 미처 몰랐다.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무색옷을 입고 몰려다녔으며 어른들은 함지와 버들고리에 재물을 담아 이고 들고 성묘에 나섰으며 최찬반댁에서도 계집종과 하인들은 모두 새 옷을 입고 술과 떡을 양껏 마시며 먹으며 휘낙낙한 속에 홀로 때묻은 자기 의복을 쳐다볼 때 강포수는 콧등이 시큰해졌던 것이다. 봉순내는 강포수를 위해 몹시 언짢아 했지만 추석을 코앞에 두고 집안이 온통 북새를 떠는데 강포수를 위해 의복을 마련할 겨를도 없었거니와 남의 식구요 최치수를 따라 다시 강포수가 나타나리라는 것을 예상도 하지 못한 터이라 입성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은 봉순내의 잘못은 아니었다. 괜찮습니다. 걱정 마이소. 하기는 했으나 눈치코치 없는 강포수도 남의 기색이 마음에 쓰이곤 했었다. 귀녀에게는 더욱 그래서 강포수는 되도록 귀녀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다. 사실은 추석 전날, 그러니까 마을에는 열 사흗날에 당도했으므로 틈이 없었고 그 다음날 강포수는 읍내장에 나가서 숙고 사저고리 한감을 끊어왔던 것이다. 그때만 해도 미련한 강포수는 자기 입성 따위는 생각지 않았었다. 꼬기꼬기 접은 숙고 사저고리 한감을 끊어왔던 것이다. 그때만 해도 미련한 강포수는 자기 입성 따위는 생각지 않았었다. 꼬기꼬기 접은 숙고사저고리 한감을 저녁 때 뒤안으로 돌아가는 귀녀를 허둥지둥 쫓아가서 내밀었을 때 이거 뭐요? 조고리감이다. 추석이 내일이지만은 와나를 주는기요? 어서 받아라. 눈들이 이신께. 참 웃음네. 내가 와 이거를 받을기요? 정 못 바꿨나? 화를 버럭 내었다. 국절도 모르고 바꿨소? 그라면 좋다. 부석에다가 싸질러버리지. 희한한 성미도 다 보겄네. 그라면 인주소. 강포수의 입은 금세 해버려졌다. 심에 차지 않겠지만은 졸지간에 내가 뭐를 알아? 금가락지 한 짝에 비하면 세 발에 피지 뭐. 기녀는 입을 삐쭉 내밀었다. 강포수에게서 산 물건은 아무 효염이 없었던 것이다. 강포수는 갈고리 같은 손으로 수염을 마구 비벼대었다. 그거사. 그까진 내가 팔아 없이 하기는 했지만은 앞으로 내 틀림없이 도둑질해서 줄라요? 그런 소리 마라. 해줄 수 있지. 해주고 말고. 실없는 말이 아니다. 곧만. 아니 이분의 산에서 독재만한 호랭이를 봤는데 그것만 잡아보라지. 포수의 버리가 어떤지 영 모르구만은. 귀녀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기가 죽어서 꼼짝 못했던 추석이 가고 난 후에도 강포수는 여전히 최찬반댁에 있기가 거북하고 눈치가 보였다. 그럴 것이 최치수는 오는 날부터 몸져 누워있으므로 얼굴 한번 볼 수 없었고 언제 산으로 떠난다는 기약도 없이 그리고 꼭이 있어달라는 말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강포수는 자신을 무리에 도는 기름같이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다. 대개 낮에는 주막에 가서 노닥거리다가 어두워서 제 방으로 돌아오면 그의 귀는 귀녀가 있는 곳으로 쏠려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을 보내야 했었다. 그래서 귀녀가 가끔 밤에 김서방 내 처마배트로 해서 밖에 나가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물정 모르는 강포수였다. 대체 뭐하러 나가는 길까? 혹시 다른 사나하고 눈이 맞아서? 그럴듯한 일이었다. 강포수, 자네 어쩌자고 산에 가서 짐승 잡을 생각을 안고 여기 죽치고 있나? 심심하면 평사는 강포수를 찝적였다. 여기 정이 들어서 못 떠나겠구마요?
여기 정이 들어? 그러고 보니 수상 쪘다 싶더니 영산댁하고 그렇다 그 얘기로군. 허나 이 사람아 계집 술정에 내놓고 기생서방 모양으로 놀고 먹자. 설마 그런 심사는 아니겠지? 객적은 소리를 했다. 그러면 또 주모는 주모대로 미치도 한 번 두 번 미친 게 아니란께. 눈이 등잔 뜬 것은 내 가장이 있는데 정갱이가 성할라면 입 다물고 있어? 악을 썼다. 같이 듣고서 그러네. 여기 정들었다 안 하든가. 외상값은 안 거치고 그라녀도 부하통이 부글부글 끓어서 죽겄는디 어쩌자고 이런단가? 그럴 것 없이 강포수 내 시키는 대로 하게. 채통을 신주 메시듯 하는 거 누구네 집 며느리도 하이놈을 따라 도망갔는데 그놈의 서방 오다가다 만난 영산댁 서방쯤 계집 없고 지리산으로 달아나면 될 거 아닌가? 산의 나이 40이면 한창 나이 아닌가? 언젠가 읍내에서 돌아오는 길에 강포수가 주먹을 불끈불끈 쥐면서 울부짖던 말을 고스란히 옮겨 놓으며 평산이 키들키들 웃는다. 괴연한 소리 마소. 여기 산천에 정이 들었다 말이오. 허허, 아무리 정들었기로 설마 산천을 안고 잘까? 아닌 게 아니라 강포수 백낙당께 사람이 싹 변했지라오. 숫된 사람이 외골수로 흐르면 그거 큰일이오잉. 주모도 달라진 강포수를 심상하게 보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말 마소. 아무도 내 속 모른다. 제기. 달밤에 나무 그림자 잡기로 그놈의 가시나 속을. 뭐? 가시나? 평산이 되물었다. 강포수는 눈이 둥그레져서 입을 다물었다. 평산은 주질러 앉아 꿈쩍 않는 강포수를 겨우 구슬려 밖으로 나왔다. 산에 또 갈 건가? 최치수가 간다 했었나? 모르겠소. 가기는 가겠지요. 그렇다고 자네 일은 다 접어놓고 이리 소일을 하면 쓰나? 그러기요. 어떤 때는 그만 떠날까 싶기도 하지만은 사람의 정이라는 게 인력으로 안 되노마요. 그러지 말고 나한테 털어놔라. 누가 아냐? 뜨물에도 아이 생기더라고. 누굴 맘에 두고 있나? 그기. 허참. 참판땡님이 그놈의 가시나 귀녀요. 허, 그거 안 될 말이지. 안 되다니? 눈이 천왕산같이 높을 겐데. 높으면 얼마나 높겠소? 나도 다 생각이 있구마. 나으리한테 말씀드리서 돈보다 균열 달라 할 끼구마. 사람을 그리 괄시 마소. 두고 보소. 이 강포수는 천이 장가 못 들라는 뱁이 어디 있소? 허, 잘해보지. 뜻대로 되는가? 병사는 비웃었다. 비웃으면서 일이 꽤 까다롭게 됐다는 생각을 한다. 이튿날 병사는 강포수를 찾아온 척하며 최참판댁 행랑에 왔다. 정작 강포수 있는 곳에는 가지 않고 기웃기웃하다가 먼발치에 보이는 귀녀에게 눈짓을 했다. 밤에 조심하라고. 어젯밤에 강포수가 뒤를 밟는 것을 가까스로 주막에 끌고 갔지. 그러니까 주막에 나와 싸우고 돌아간 강포수는 밤에 귀녀들을 밟다가 멀찌감치서 망을 보고 있던 평산에게 들키었던 것이다. 어디 가나? 어디 가기는요? 그러면 나하고 주막에 가자. 낮에는 자네 마음을 알면서 이러쿵저러쿵 했네. 누가 아나 좋은 궁리가 날지. 평사는 얼렁뚱땅하며 민적거리는 강포수의 등을 밀고 주막으로 갔다. 한잠이 든 주모를 깨운다. 강포수는 평산을 밀어젖히고 주막을 나서려 하는데 제기를 어디 가려고 이래? 평산이 끌어안친다. 자자 어딜 가려고 일어나. 보물을 묻어놓은 곳이 있나 금가락지가 다시 나올 것 같은가? 슬쩍 공갈을 때린다. 김생원 몸이요? 내 몸이요?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와 이리 감기 붙소? 기어이 강포수는 삿대질을 하며 평산에게 대어들었다. 저가 그만 오소. 심심하면 도깨비하고 씨름이나 할 일이제. 순한 사람을 어쩌자고 그리 못 살도록 한다요? 응? 실랑이를 하다가 평산은 당산의 일도 궁금하고 설마 강포수가 그것을 알고 있지는 않으려니 생각하며 일어섰다. 헐레벌레 걸어가는 강포수 뒷모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평산이 뒤따른다. 최참판댁의 언덕 막바지까지 올라간 강포수는 두리번 두리번 어둠 속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이때는 벌써 귀녀가 집에 돌아온 뒤였었다. 간밤에 그 일을 알려주고
평산이 가고 난 뒤 밤을 기다린 기녀는 어느 때보다 조심스레 사방을 살피며 김서방 네 치마배틀 진화밭으로 나왔다. 그러나 강포수는 미리 밖으로 나가서 올빼미같이 눈을 벌리고 나무 곁에 바싹 붙어서 있었다. 며칠 후면 떠나게 된다는 말이 강포수로 하여금 물불을 가리지 않게 했던 것이다. 어디 가노? 나하고 가자. 치성 디리로 가요. 거짓말이다. 거짓말이고 뭐고 허사구마. 이젠 말을 했으니 가보아야 부정탈끼고 집에 도로 갈라요. 앙칼지게 말했다. 나하고 함께 가자. 실소? 안 된다면 니 죽고 나 죽는다. 고함 치기 전에 비키소? 아무것도 안 무섭다. 이런 짓 하면 어찌 되는지 아요? 마저 죽을 거 모르고 이러요? 고함을 쳐라! 하며 기녀의 손목을 꽉 잡는다. 기실 기녀 쪽에서 큰 소리를 지르지 못한다. 손에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이 아팠으나 참는다. 사람들이 깨어나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기녀 자신이었다. 강포수는 으스러지게 잡은 기녀의 손목을 끈다. 어디 가는 기요? 귀 기녀야. 아까 배짱과는 달리 강포수는 떨었다. 기녀야. 감히 어쩌지를 못하고 강포수는 사시나무 떨듯 여전히 떨고 있다. 우쩔라는 기요? 나하고 살자. 어림도 없소. 나는 강포수하고 살 생각 추호도 없소. 이런 일을 남이 안다면 큰일 날기요?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은 이런 일을 알게 되면 강포수도 살아남지 못할기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최참판댁 나리를 섬기는 여자이니라. 나를 종년으로 알았다가는 큰코 다칠 것이다. 최참판댁 핏줄을 이을 아기를 낳을 여자이니라. 감히 얼굴 들고 쳐다보지도 못할 나를 그렇게 생각한 것은 물론 아니었으나 적어도 그만한 뜻을 감추고 한 말임에 틀림이 없다. 후일 후회하지 말고 오늘 밤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할 끼니 그리 아소. 만일 무슨 일이 있다면 강포수 목 10개 있어도 모자랄 끼요. 그러나 그 말은 역효과를 내었다. 오히려 광포하게 했다. 죽으면 죽었지. 강포수 잠시만 기다리소. 안 된다. 나 말을 들을게 잠시만. 기녀는 우람스러운 사나이의 몸을 떠민다. 나 말 들을 끼니 이 산 중에서 어딜 달아나갔소. 나도 다 생각이 신께 조금만 참았다가 내 얘기 들으소. 나는 그렇다. 떠밀리면서도 기녀는 따라왔었다. 강포수는 처음부터 여자에게서 욕심만 채우자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기녀를 놓아주는데 강포수는 수백 리 길을 무거운 짐을 지고 온 황소같이 숨을 몰아쉬었다. 잠시 생각해보고 기녀는 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방축을 만드는 것처럼 사태를 앞에서부터 뒤까지 생각해본다. 차라리 무슨 핑계라도 대고 칠성이를 따부릴까? 그럴 수는 없을 게다. 일은 버리고 말하시니. 그러면 후일 강포수는 어떻게 하노? 버젓이 내가 최참판 때 귀한 독자어미로 들어앉고 보면 설마 이곳에 나를 끌고 와서 욕보인 일을 발산하기에 하려고? 칠성이보다 강포수 다루기가 쉽지? 미련하고 눈치 없고? 그때는 그때 도리가 있겠지? 판단이 후딱후딱 지나갔다. 좋소. 일이 된 바에야 할 수 없지. 강포수가 날 곱게 돌려보내줄 리도 없고. 기녀는 노름꾼같이 말했다. 하나 다짐은 해야겠소? 이 일이 탈로되면 끝장나는 줄 아시오? 강포수는 전후 생각 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기녀가 응해온 것만 기뻐서 하늘로 둥둥 떠가는 것 같았고 오싹해지도록 피가 끓었다. 귀중한 수중의 보물을 어찌해야 좋을지 강아지처럼 킹킹거리며 부처님, 신령님, 산신령을 대하듯 경건하며 수줍기가 마치 신방에 든 순진한 신랑 같았다. 가랑이 비에 제 조고리를 벗어 깔고 여자의 몸을 쌓아놓는 그것은 눈물겹도록 지순한 광경이었다. 기녀는 강포수가 칠성이와 같지 않음을 깨달았다. 나하고 살자. 나하고. 기녀는 꿈결처럼 강포수의 목소리를 들었다. 산바람은 써늘했으나 몸에서는 땀이 흘렀다. 이지러져서 반쪽도 안 되는 달은 여전히 얼어붙은 것처럼 반 공중에 떠 있었다. 후둑후둑 나뭇잎이 떨어진다. 기녀는 동침의 비밀 쾌락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와 그리 싫으실까? 구역질이 날 만큼 싫었는데 칠성이 그놈 그래서 애기가 안 생기실까?
이지러진 달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헤어지면서 주막이나 가서 자소. 그녀는 일부러 성난 척하며 말했다. 감기 들겄다. 이리 따라오면 어쩔기요. 저리 저쪽으로 돌아가소. 그렇게 감기 들면 다음 날 최치수는 무슨 심산인지 벌을 죽이는커녕 또다시 수동이를 데리고 강포수와 함께 산을 향해 떠났다.